자동차, 우리네 삶의 이동의 자유를 안긴 최고의 발명품입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화석연료를 태우는 자동차는 오염물질을 내뿜어 인류의 삶을 위협하고 있죠. 토요타 렉서스가 미래 변혁을 준비하는 이유입니다. 환경문제 해결의 핵심 열쇠는 화석연료 사용량 줄이기입니다. 그 대안으로 전기, 수소 등이 나왔지만 높은 에너지 밀도를 실현하지 못했죠. 그래서 토요타 렉서스는 대체 에너지와 화석연료를 섞은 하이브리드로 서로 다른 에너지의 시너지 효과를 노립니다. 토요타 렉서스 하이브리드 역사는 5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68년, 가스 터빈 엔진을 올린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상했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배터리 기술 탓에 개념만을 남긴 채 프로젝트를 멈춰야 했습니다. 20세기 말, 다시 하이브리드를 꺼내듭니다. 21세기를 맞이할 차세대 자동차로 연료 효율이 2배 높은 자동차를 목표 삼았는데요.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하이브리드를 낙점지었습니다. 그러나 유수의 자동차 제조사가 하이브리드 상용화에 실패해 사업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상황. 토요타는 땀으로 그들의 결론에 맞섭니다. 80여 개에 달하는 하이브리드 설계안을 만들고 끊임없이 검토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두 개의 모터와 엔진을 한 번에 맞물린 독보적인 토요타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태동합니다. 상용화는 쉽지 않았습니다. 만든 적 없는 기술이었기에 참고할 서적조차 전무했습니다. 그야말로 맨땅의 헤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개발에 박차를 가합니다. 토요타 개발진은 수차례 실패 끝에 점차 나아가는 하이브리드 테스트카는 걸음마를 터득하는 아이 같았다라고 회상했을 정도죠. 노력 끝에 1997년 12월 마침내 세계 최초 하이브리드 양산차 프리우스가 탄생합니다. 오늘날 자동차 전동화의 본격적인 시발점이자 토요타 렉서스 하이브리드 기술의 초석입니다. 하이브리드는 전동화를 향한 가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내연기관을 보조하는 전기 기술로 상용화에 성공한 이후 수많은 데이터를 축적해 전동화 기술이 발전할 토대를 마련했죠. 오늘날 다양한 전동화 기술의 밑바탕이 바로 하이브리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의 주요 요소는 엔진, 전기 모터, 배터리, 그리고 전기 에너지를 관장하는 파워 컨트롤 유닛입니다. 이 중 전기 모터, 배터리, 파워 컨트롤 유닛 세 가지 기술은 모든 전동화 자동차가 공유하는 코어 기술이죠. 예를 들어 전기 모터, 배터리, 파워 컨트롤 유닛 세 가지 기술에 충전기만 더하면 순수 전기차, 충전기와 엔진을 더하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고압 수소 탱크와 연료전지 스택을 더하면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가 되는 셈입니다. 렉서스 하이브리드는 가장 편리하게 만날 수 있는 전동화 기술입니다. 충전을 신경 쓸 필요가 없죠. 우리가 타왔던 자동차처럼 타면서도 전동화 혜택을 오롯이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자동차와는 대체 어떤 점이 다를까요? 하나, 가다 서다 반복하는 도심을 통과할 때 순수 전기차처럼 진동과 소음 없이 고요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은 저속에서 EV 모드를 지원해 엔진을 잠재운 채 움직입니다. 둘, 두 종의 파워트레인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합니다. 출발 시 최대 토크를 분출하는 전기 모터가 저속에서 힘을 못 쓰는 엔진을 보조하고 고속으로 치달을수록 최고 출력을 끌어내는 엔진이 고속 회전에 약한 전기 모터의 단점을 지웁니다. 약점을 보완하기에 뛰어난 성능과 고효율을 모두 만족시킵니다. 셋, 자동차가 속도를 줄일 때 브레이크에 가해지는 힘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나 그 힘은 브레이크를 뜨겁게 달구며 사라지죠. 렉서스 하이브리드는 이를 활용해 배터리를 충전합니다. 그렇게 모은 전력으로 엔진을 보조해 효율을 끌어올리죠. 버려지던 에너지를 재활용해 효율을 높이는 셈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힘을 균형 있게 나누어 언제나 최적의 연료 효율을 발휘합니다. 넷, 연료를 아낀 만큼 배출가스는 현저히 줄어듭니다. 렉서스는 하이브리드 기술로 보다 숨쉬기 편한 미래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렉서스는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하이브리드 이외에 PHEV, EV 등 다양한 전동화 차량 도입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다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전동화 차량 도입에 렉서스가 함께하겠습니다.